중기종 친구 여러분, 안녕! 도미노 영상 잘 봤어요? 희송아, 희송이도 잘 봤죠? 네. 거기에서 한 조각이 넘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른 조각들도 다 넘어졌어요. 맞아. 그렇게 넘어진 이유가 뭘까? 한 조각이 다른 조각들을 밀어서. 그렇게 다 밀어서 넘어졌는데 무슨 모양이 되었어요? 하트 모양. 네. 오늘 도미노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도미노가 여러 도미노에게 영향을 줬죠? 네. 오늘 같이 읽어볼 동화가 있는데요. 동화책의 제목이 뭐죠?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 네.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이라는 동화책이에요. 이 동화책은 메리라는 친구가 하나의 작은 행동을 했을 뿐인데 선행을 했을 뿐인데 그 선행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진리를 다소 유치한 여러분들 중학생들 친구들한테는 유치할 수도 있는 동화지만 아니에요. 이 동화책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좋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동화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봐야 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화는요, 영화인데요. 영화는 Pay It Forward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거나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메리의 특별한 행동과 같은 이야기의 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 동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빠. 평범한 메리의 특별한 행동. 어느 날이었어요. 메리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었지요. 길가에 아주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운 블루베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와! 정말 맛있겠다! 메리는 큰 바구니 가득 블루베리를 땄어요. 그리고 호야 아줌마 집 앞에 몰래 갖다 놓았어요. 어머나! 맛있는 블루베리잖아! 누가 갖다 놓았을까? 호야 아줌마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갖다 놓았을 것 같은 다섯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블루베리 빵을 만들었어요. 그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은 신문 배달을 하는 빌리였어요. 빌리는 빌리에게 라고 쓰여 있는 빵 접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에게 블루베리 빵을 선물했을까? 암냠냠냠. 빌리는 맛있게 빵을 먹었어요. 빌리는 신나게 신문을 배달했어요. 예전엔 종종 담장 위로 신문을 던지곤 했는데 오늘은 친절하게 배달을 했어요. 친절하게 신문을 받은 스티븐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기로 했어요. 아주 무거운 가방을 든 사람들에게 활짝 웃으며 말을 걸었지요. 허허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스티븐 아저씨는 제임스의 울음도 멈추게 했어요. 제임스와 함께 까꿍놀이를 했거든요. 까꿍! 제임스가 활짝 웃었어요. 제임스의 엄마인 마리아가 인사를 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마리아와 제임스는 가게에서 조셉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제임스는 손을 쭉 뻗어 조셉 할아버지에게 오렌지를 선물했어요. 나에게 주는 거니? 네, 할아버지 드세요. 제임스의 선물을 받은 할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조셉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사라의 가방이 찢어져서 물건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나! 어떡하지? 그때 조셉 할아버지가 빨강, 보라, 초록색 실로 짠 새 가방을 사라에게 선물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예쁜 가방은 처음 봐요. 살아도 5명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사라는 보트에서 소피아를 만났어요. 소피아는 친구도 없이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파란색 눈이에요. 정말요? 친구가 생긴 소피아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소피아도 5명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은 소피아의 아들 톰이었어요. 톰은 의사였는데 매일 환자를 보는 일로 지쳐 있었어요. 소피아는 톰에게 전화를 했어요. 톰,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톰은 엄마의 사랑을 느끼자 힘이 났어요.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톰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5명의 어린 환자에게 알록달록 풍선을 나누어 주었어요. 풍선 다발을 받은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피터였어요. 피터는 몸이 많이 아파 매일 병원에 다녔어요. 풍선 다발을 받은 피터는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어요. 이야, 너무 예쁜 풍선이야. 그때 피터의 눈에 에릭이 보였어요. 아주 많은 물건을 들고 가는 에릭은 힘들어했죠. 피터가 얼른 달려가서 말했어요. 내 휠체어에 실고 가렴. 에릭은 피터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에릭의 동생 나디아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부족해 늘 혼자 놀았지요. 안녕, 나디야. 공원에 가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가르쳐 줄게. 나디아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그럼. 나디아는 결심했어요. 나도 친구를 사귈 거야. 몇 명이 좋을까? 그래, 5명의 친구를 사귀자. 나디아가 사귄 다섯 친구 중한 사람은 루시 아줌마였어요. 루시 아줌마는 집이 없어서 나무 아래에서 살았어요. 나디아가 다가가 말했어요. 핫도그와 음료수를 가져다 드릴까요? 루시 아줌마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고마워. 그동안 루시 아줌마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루시 아줌마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넘쳐 흘렀어요. 아줌마는 너무나 기뻐서 결심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루시 아줌마가 행복을 나눠준 다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스미스 아저씨였어요. 스미스 아저씨가 공원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루시 아줌마가 찾아주었어요. 지갑 안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루시 아줌마는 스미스 아저씨에게 지갑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스미스 아저씨는 가난한 루시 아줌마가 정직하게 사는 것에 매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루시 아줌마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스미스 아저씨도 다섯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했어요. 스미스 아저씨의 친절을 받은 다섯 명중한 사람은 케이트였어요. 케이트는 휴가 중에 꼭 보고 싶은 공연이 있었어요. 벌써 표가 다 팔렸어요? 케이트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스미스 아저씨가 케이트에게 말했어요. 이 표로 공연을 보세요. 스미스 아저씨가 케이트에게 표를 주었고, 케이트는 기쁜 마음으로 공연을 봤어요. 감동을 받은 케이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다섯 가지 선물을 사기로 결심했어요. 케이트의 다섯 가지 선물 중에 하나는 그녀의 조카인 메리를 위한 작은 하트 목걸이였어요. 깜짝 놀랄 메리를 생각하니 아주 즐거웠답니다. 평범한 메리가 아주 특별한 일을 했어요. 메리의 작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그리고 돌고 돌아 메리에게 돌아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지요. 생각해봐요. 호야 아줌마가 블루베리 빵을 만들고 신문 배달부 빌리가 다른 다섯 사람들에게 행복한 선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다섯 사람들에게 미소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게 하는 15일 동안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우와, 세상이 변했어요. 메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서로에게 조그만 도움을 준 것뿐인데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아주 평범한 날, 너무나 평범한 메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그것은 세상을 깜짝 놀랄게 할 만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답니다.